일본 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본 나와? 문화도 좋아하는데 여성분의 몸매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오. 네, 그런. 아 솔직하게. 근데 여자가 영상을 보는데 여자 몸매를 봐요? 네, 좀 여자 몸을 봐요. 아 그래요? 왜요? 납작하면 영상에 몰입이 안 되던데. 진짜? 비슷한 걸 찾는 건가? 아 맞아요.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아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날씨가 매우 덥네요. 땀은 좀 많이 안 나셨나?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자주 보면 질려. 좀 띄엄띄엄 봐요. 예. 지금 하는 거죠. 아 지금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안 올리진 않을 거예요. 텀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안 올리진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상의 기준이 너무 높아. 임상 기준이 너무 높아. 아니 그리고 재밌잖아. 그러면 같이 나오는 게스트도 예뻐야 돼 또. 그니까. 아 니네가 해봐라. 하지만 그 기준이 높을수록 나오는 약은 굉장히 그 입증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생약 나오고 좋은 약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긍정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신 진짜 열심히 할게. 아, 진짜.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개는 올리려고 해. 근데 이제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파이팅 있게 우리가 또 출발해 봐야 될 텐데. 네. 먼저 곡에 있습니다. 우리 특채 PD가 군자금 계좌를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책에 봐라. 예, 군자금 계좌 올려놨는데 와 여기에 군자금이 와 어마어마한 또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쏜 분. 아 제일 많이 쏜 분이 여러분 너무 웃겨. 지난번에 우리가 후원 또 언급하면서. 튀김의 민족 초코파이 튀겨먹고 아 형님 발이 너무 큽니다 했던 분 있잖아요. 그 형님이 20만원을 보내주셨어. 아 튀김 형님. 야 튀김기는 2만원짜리 쓰던데. 그니까 20만원짜리래. 아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미팅하는데 특채 PD가 얘기해주길래 아우 이 형님 식용유 살 돈도 없을 텐데 이 돈을 또 보내주셨냐고. 더 웃긴 거는 그날 우리가 언급한 거에 명민준씨한테 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 나한테 다 상처받았대. 아, 그 돈 많으면 그 너 유튜브나 해라 뭐 이래가지고 거기 상처 이 형님 상처받아가지고 그 보내주시면서 명민준 빼고 맛있는 거 드세요. 유튜브 감상평에 상처 생채기잉.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재밌다고 했는데. 재밌다고는 안 했다. 미안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우리가 청취자 시청자분들의 말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민준 씨 모르게 우리가 따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냉정하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나는 심지어 튀김의 민족 요거 구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 4일 전에 막창을 튀겼더라고. 막창. 그래 봤네. 가서 요거 댓글 한 번씩 여러분도 달아 주시고 튀김의 민족 형님도 난 나쁜 얘기 안 했어요. 나한테만 그래. 아, 발 얼마나 큰지 그럼 봐봐. 진짜. 발 인증. 아, 진짜 커. 네. 아, 형 매력적이야, 이 형님.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공이 어디 가 님의 10만 원. 아, 고맙습니다. 우공 형님. 우공이 어디 가셨어 진짜. 아이디가 뭐야? 우공이 어디가? 모르지. 그 뜻을 우리 어떻게 알겠어? 아까는 뭐 엄청 좋아할 것처럼 하더니 막 아이디. 이름 뜻으로 어떻게 아이디 뜻으로 어떻게 알아? 땡큐 했으니까 된 거죠? 아 근데 진짜 10만 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 가셔? 여기 계셔야지. 나중에 우리 팬미팅 한번 오셔야지. 아 팬미팅? 아 여러분 우리 무조건 팬미팅 합니다잉. 팬미팅도 팬미팅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팬미팅은 우리의 꿈이고 이제 계획에 잡혀있는 미팅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바로 9월에 이제 대면으로 만나뵙기는 우리가 일단 지금 걱정되잖아. 그래서 사랑의 결 연구소 캠프 해가지고 캠프 라이브 방송을 캠프 차렸어요. 라이브로 전시 상황처럼 캠프 차려버려. 진짜 전투복 입고 캠프로 한번 라이브 방송 갑니다. 그래서 아까 특채 PD 얘기 내가 슬쩍 회의하는 거 들어봤거든 작가랑.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 뭐야? 고기를 종류별로 준비를 해.
소고기도 뭐 한우 그리고 살치살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가서 수입 그리고 동네 마트 가서 진짜 리얼 수입 뭐 그냥 국거리도 못 먹는 거 해서 라이브 싼 거는 돼지 껍데기 맞아 맞아 젖꼭지 달린 거 돼지 젖꼭지 맞잖아 돼지. 파란색 도장도 있고 파란색 도장 돼지 젖꼭지 그리고 털 시추처럼 털 난 거 돼지 껍데기 양념 아예 안 된 거 그래서 슈퍼챗 안 들어오면 그거만 꽂아 놓는 거야 그 젖꼭지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 불도 없어 슈퍼챗 안 들어오면 불 없고 맞아. 그거 계속 그냥 그렇지. 생 껍데기 빨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슈퍼챗 들어오면 고기 질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 조금씩 단계별로 3만원 들어오면 뭐 이렇게 뭐 삼겹살 그렇지 5만원 들어오면 뭐 업진살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 할 때 여러분들이 저희가 뭐 슈퍼챗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상 뭐 안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랑 얼마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또 관심 있게 가져주시나 그리고 얼마나 우리와 또 함께 하고 계셨나 그동안 네. 이 대화 소통의 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기대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공지해드릴 테니까 참여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관심 기대 이런 거 하지 마. 너 뻔한 소리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재미없으면 보지 마 그냥. 그래 보지 마. 재미없으면 대신 재미 우린... 있는 사람만 봐. 그렇지. 대신 뭐. 우린 진짜 재밌잖아. 그건 확실하잖아. 또 너무 나대지 마. 너무 나대지는 마. 아, 그 중간점이 어렵다. 그렇지. 보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너무 재밌다고 자만하는 것도 그렇고. 난 재밌은 걸로 갈래. 아 그래. 재밌어 우리. 나만 재밌으면 돼. 그래. 난 하면서 재밌어. 그래. 나만 재밌으면. 우리를 돼.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니까. 자, 어쨌든 그런 캠프 9월달에 가니까. 아 이거 뭐 게스트도 있어요 캠프? 게스트. 몰라 그냥 있어? 있다네. 개들만 몇 마리 온 같은데 시추랑. 아이야. 게스트. 게스트 아이. 아 게스트. 있다고 합니다. 여자 게스트. 여자 게스트 분들로 모신대. 여자 게스트로. 나온 분들 중에서 아니면은. 나온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오! 아 미쳐버리겠네 와 데일리 있는 거 다 빼버려 캠프 가는데 정장 입고 오지 말아라 턱신 턱신도 입지 마 턱신도 입고 야생이니까 아 진짜 무조건 캠프 안에서 결혼해야지 네 일부러 무더운 날씨에 가는 겁니다 야외로 그렇습니다 풀장 있는 데로 간다 그렇죠 안 그럼 안 가 안 가 안 가 풀장, 풀장 없는 데로 안 가 나 오늘부터 운동 들어가야지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보미님이 명행곽 사랑해요 라면서 5만원 와 고맙습니다 보미님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름도 이뻐 아 이름 너무 우리 막내 이모랑 이름 똑같아요 아 이모로 가면 어떡하냐 우리 막내 이모 엄청 이뻐요 아 그래요? 우리 이모죠 아 미안해요 뭐, 이모면은 뭐 다 뭐 그래요? 아 미안해요 너 큰일 날 놈이네 우리 막내 이모 엄청 이뻐요 아 그래요? 네. 전 여친으로 가죠 기왕이면 우리 막내 이모가 쌍둥이인데 이제 그 한 분이 연예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 마술하시는 분. 거기까지. 아, 그러니까 두 명으로 좁혀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은결 아니면 유리겔라 둘 중에 한 명. 유리겔라라고 보면 유리겔라라고 보면 될까요? 네. 나머지 한 분은 결혼 아직 하셨어요. 두 분 다 하셨어. 아, 두 분 다 하셨어? 예. 왜 관심 갖냐 우리 이모한테 새끼야. 저 이제 가릴 게 없잖아요. 가릴 게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이보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병철이 형님은 우리가 언급 병철이 형 가만 있어 형은 쉬고 계세요 아이 언급 많이 하는데 또 우리 김병철 형님이 진짜 10,000원 보내주셨네 형님 우리가 출연료를 줘야 돼 그러니까 이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사랑의 글 아는 사람들은 김병철이 형 이름 다 쓰레기로 알고 있으니까 이 형님 나중에 팬미팅 하면 로얄석으로 모셔 맞아 로얄석으로 우리 김병철 씨 그리고 이제 핀 조명 쏴버려 다 이분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러면서 병철이 형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미하일 98님이 10,000원 역시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98년생이신가? 좋은데요 그리고 짠국수요 또 짭이 나오네 우리 쌀국수 형님 쌀국수 있는데 이제 저기 팟캐스트에서 레전드인데 짠국수님 짠국수님 1,000원 짜다 짜 진짜 짜네 짠국수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군자금 계좌로 많은 분들이 또 전투식량 먹을 수 있도록 또 무기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고 팟캐스트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웃음과 망각님이 5,000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과 망각 웃으면서 현실 상황을 망각한다 의미 좋았다 5,000원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체육 잘하자 님이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체육 잘하자 이 잘하자 아니에요. 뭐 그럼 뭐요? 체육 잘하자.
자라 자. 아 슬리핑. 어, 그렇게 할 거면 자라. 아 그 뜻이야. 자라자 이게 아니고. 자라 자. 유튜브 지금 슈퍼땡스 후원으로 룰루랄라님이 요거 그 과궁정 영상 있잖아요. 민준이 집에 갈래? 우왕좌 가지 마. 자키 얼굴에 강하게 붙여주고 굿. 야, 막 소리 내고 했던 거 있죠? 저거 뭐 안 살피니까. 그 영상 보시고 5,9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근데 이 후원도 후원이지만 글이 너무 좋아. 미쳤네 진짜. 다른 건 없나요? 많이 많이 올려줘요. 기다려진당. 이렇게 웃음 키우거나 깔려 있고 그냥 계속. 아 이런 거 힘이 되더라고 나는. 좋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랑 좀 다른 거 차별화되는 거는 우리 이렇게 기획해서 뭔가 모노드라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토크도 하고 이런 거 세계관을 좀 넓혀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욱이 형님 편에 연결해가지고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 유튜브에 가장 많은 따봉과 가장 많은 댓글. 네. 저희가 진짜 감동했습니다. 네. 신단태님이 야 정말 감동적인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야 니들 항상 느끼는 건데 게스트랑 니들 마이크 조정 좀 해라. 아 게스트 소리는 졸라 안 들리고 니들 거 소리는 졸라 크고 적당한 소리를 어디다 대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게스트 얘기할 때 볼륨 올렸다가 니들 얘기하면 흠수도 내리고 야 이 너무 자식더라고 이렇게. 관심 있는 댓글. 아니 내가 웬만하면 이제 악플이나 뭐 이런 비판 댓글 보고 별로 그렇게 감정의 동요가 없거든. 네. 나는 정말 많이 공감을 했어. 왜 내가 똑같은 짓 하고 있었거든. 진행자 아니야? 나도 내 거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얘기하면은 얼굴 보면서 볼륨 줄이고 맞아 맞아. 성욱이 형 얘기하면 꼭 왜 45도 옆에가 있어 이렇게. 그니까 마이크가 안 들려. 또 볼륨 최대로 올려. 또 우리 얘기하면 막 그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 너무 괴로웠거든. 저도 차에서 그랬어요. 저 차 이거 다이얼 조그 방식이잖아요. YF 소나타 내보면 알아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따라락 따라락. 운전하는데 DJ인 줄 알았어. 북공 북공. 평할 때 올렸다가 뚝 돌렸다가 드르륵 드르륵. 근데 그게 요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만들 거고 거기에 내가 원인 파악을 해봤거든. 네. 그것도 있어. 형이 말한 것처럼 성욱이 형님이 막 이어폰 안 끼고 계시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옆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발성이 우리는 앞으로 쏘잖아. 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욱이 형님은 일본에 왔어요. 존잘하면 그렇게 안 하고 너 그러고요. 너 성욱이한테 맞겠다. 그만해. 존재를 힘들어. 그 할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다 줬지. 미주알이. 미주알이 뭐라 타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공기가 반이야. 안 들려 그러니까. JYP야. 아 공기가. 반 이상이었어. 70-80%. 그래서 야. 아 그래서 더 존잘남이란 게 좀 부각이 되는 걸 수도 있다. 더 야한가? 목소리가 희미하니까 더 다가가게 되잖아. 그치. 예를 어쨌든. 들어 여성분한테 술 한잔 권할 때도 아유 한잔해요. 미스마리. 미스마리 한잔해. 이거랑 우리 한잔할까요? 그렇게 가니까 우리랑 발성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약속할게요. 우리가 아예 그래서 요거를 다 바꿔버리려고 이 스튜디오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여태까지 봤던 거 다 갈아엎어 갈아엎어 새 걸로 갑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 무선 마이크 차고 미국 스타일 이런 걸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오프라 윈프리 80년대 버전 아, 너무, 어때? 약간 매우 올드한 스타일 그런 거 괜찮다.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면 그런 느낌도 괜찮겠는데. 뭐야? 골방 느낌으로 해가지고. 골방. 영화 친구 보면은 친구 원 있잖아요. 원 오리지널 친구. 장동건. 그거 보면은 방 안에서 막 담배 피면서. 레인보우 지숙이랑. 그 느낌도 괜찮지 않아? 담배 퍽끔퍽끔 피면서. 아 두 평짜리에 여덟 명 모여 있는 느낌으로. 아, 에어컨 안 틀어버려. 옆에서 키스하고 있고. 한 명 통기타 치고 있어. 그런 느낌도 나 모르겠다. 너 이제 막 하는구나. 너 진짜 너 이럴 게 없는 놈이네 너. 씨발! 이럴 거 없어요. 네, 내려놓고 갑니다. 아 진짜 미친놈 같다. 네, 맞습니다. 나 약간 오늘 처음으로 너가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진짜 미친놈 같아. 곽주 기관차라고 들어봤어요? 다 뒤졌어 이제. 아 브레이크 고장 났죠. 멈춤이 없습니다. 네. 설국 열차에 달려갑니다. 뭐 혁명도 미쳐야 할 수 있어요. 무슨 혁명? 그렇지. 맨정신으로 못해. 못해.
진짜 미쳐야 돼. 좋습니다. 대신 이 법의 범주 안에서 미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은 지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적 악 여왕님께서 저 최민식 티셔츠 어디에 파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요거 받으시려면 우리 조기 축구에 들어와야 돼. 그렇죠. 반석교회 네. 신우회. 네, 신우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거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한 거예요. 네. 평화시장 가서. 그러니까 요거 맞추고 싶으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요즘에 그거 있잖아. 염따씨도 그 티셔츠 팔아가지고 군자금 많이 마련했잖아. 우리도 요걸 파는 거야. 최민식 티셔츠를. 해가지고 군자금 딱 모집해도 괜찮습니다. 야, 팬미팅 때 다 이거 입고 오면 너무 무섭겠다. 경찰 무조건 대기다, 이거. 그렇지. 그리고 이거 사면은 플러스로 그 증정품 기브스 팔기브스랑 개츠비 왁스 머리 넘길 수 있게 개츠비 왁스랑 팔기브스 같이죠. 그리고 올 때 주차 절대 안 돼. 다 택시 타고 와. 택시 타고 와야 돼.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대박입니다. 뭐요? 아, 우리가 글로벌 느낌이 있나 본데? 제 아는 지인분 중에 진짜 미국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불법 체류자? 아이씨야!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 네. 연락이 잘은 안 돼. 근데 이분이 캡처해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전 이제 몰랐거든요. 네. 미시 USA라고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있대.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여기가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누님들. 누님들이 이제 활동을 또 거기에 이제 정보도 공유하시고 서로서로 힘이 위로가 돼주는 그런 데인데 여기에 우리 사랑의 교 연구소가 딱 하니 글이 올라온 거야. 너무나 재밌다. 요 특채 PD가 만든 거다. 명민정 곽수산 그냥 사랑둥이들이다. 그러니까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댓글이 이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폭발적입니다. 뭔데요? 와, 리얼리 지금 보러 갑니다. 그리고 폭발적이야 그게. 뭐가 폭발적이야? 리얼리 지금 보러 갑니다. 이게 폭발이라고 해. 알았어. What 있어요? What 진짜요? What? 보러 갑니다. What? 구독으로 혼을 좀 팍팍 내준다 있고 명민준 씨 코인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힘내라고 가야겠다. 누나 99.99. 그렇지. 미쳐버립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 네네. 영어로 한마디. 다 들어갑니다. Thank you. 우리 미국 가자. 미국? 응, 한번 가자. 여기 어디야? LA야?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누님들의 반응을 보려면 회원가입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거기 가야 돼요? 거주해야 가능한 건데 요거 보내주신 분이 지금 추적 중이라서 연락이 잘은 안 돼. 지명수배. 그러면 좀 힘들겠다. 우리가 가자, 미국을. 미국을? 크리스마스쯤? 아니면 내년 1, 2월쯤? 진짜? 진짜 가요. 그거 비싸지 않아, 항공편? 항공편은 배 타고 가야지, 뭔 소리가. 그럼 지금쯤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출발할 생각으로 1, 2월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저희 한 다다음 주쯤 출발해서 내년에 봐요, 누님들. 우리 미시 USA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저희가 진짜 미국도 거의 괜찮다 싶으면 우린 가버리니까. 거기 눌러 앉아버려요. 가버리니까. 그리고 누나들, 나 누나들 좋아해. 나 누나들 진짜 좋아. 나 화곡동 이승기야. 누나만 봐. 화곡동 이승기예요. 바뀌었네. 삭제로 바뀌어 버렸네.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트부터 감사한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길어졌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가 그리고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들 이런 거 다 느끼고 모니터하고 수정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이런 의견들 달아주시면은 더욱더 발전하는 사랑의 교 연구소 가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들로서 여러분들 역할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웃음혁명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돼? 뭘? 웃음혁명? 오늘? 모르겠어. 오늘 진짜 엄청 좋은 각오로 왔는데 네. 김새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 게스트 두 분을 모셨고요. 네.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보자.
라고 해서 가방끈이 긴 분도 한번 저희가 퇴교길에 급하게 납치해서 왔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댓글에 하도 니네 더럽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얼마나 교양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렇지. 해서 기획한 겁니다. 오늘 교양 느낌 딱 섞어가지고 갑니다. 교양발이 교양발이 재미를 교양에 찍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그러면 사랑의 교 연구소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셨죠? 명민주씨 맸어요? 가요 가요. 가자. 자 그럼 명민준 곽수선의 사랑의 교회 연구소 출발합니다. Let's go.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아, 그럼 오늘도 아 저희가 모신 게스트 네. 아 또 파이팅 있게 출발해봐야 될 텐데 아 대단한 분. 아 퀄리티 진짜 좋아진다. 아 저 아저씨 빼면 괜찮아요. 아 아저씨가 왔어. 아 뭔데? 아 구색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 알았어요. 한 분은 그냥 서비스. 서비스. 아 콜라 사면 멘토스 주는 것처럼. 아 그 멘토스 역할이군요. 옷도 멘토스 색깔. 자 저희가 여러분 카메라 켜졌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경제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네. 한 분은 진짜 경제 전문가고요. 한 분은 그냥 돈을 많이 쓸 것 같은 분. 그래서 경제 전문가. 경제가 돌아가게 하면 경제 전문가. 그렇지. 네. 자 먼저 첫 번째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분 모실게요. 명지대학교에 있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수산이랑 민준이랑 친구지간입니다. 아 교수님 진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실제로 교수님이시고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아, 대단하신 분이야 경제학 책도 네. 쓴 분이시고 날라리시고 네. 나이트에 많이 갔었고 네. 그렇죠. 넘어가요 빨리 앞에 너무 길어. 빨리 물어봐. 자 그럼 오늘 정말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호연님 모셨습니다. 호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사는 예쁜 나이 29살 오. 호연이라고 합니다. 와,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이만 예뻐. 아유, 에이그 동네도 이쁘다. 일산. 아유, 일산 진짜 아름다운 동네야. 아 거기 미인들 진짜 많이. 매력 포인트 하나 얘기해 봅니다. 어 저것도 이쁘다. 어 아, 네일이 포인트. 잘 됐어. 오 저 포즈 지금 하고 있어요. 아아 아, 경제 전문가네. 오 대단하시네. 네. 아 실제로 그 본인이 저희가 뭐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평소에 네. 연애하거나 할 때 네. 혹은 아니면 나를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많이 쓰죠. 거의 한 90%는. 진짜요? 네. 본인을 좀 꾸미고. 네, 꾸미고. 여자는 뭐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진짜 하나하나 다인데 머리도 돈 들고. 그건 나도 머리 돈 들어요.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한 거예요. 디자이너 샵에서 한 거예요. 탄 머리 몰라요? 탄 머리? 근데 디자이너가 패션 디자이너여가지고 머리를 생각보다 잘 자격증 없어. 자격증 바리깡 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랬지. 머리 돈 많이 들고 또 손톱도 네일 네. 그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거 한 10만원 싸게 한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 같은데 뭐야? 아 그게 10만원이나 해? 이게 10만원. 아 그래요? 네. 와. 그 머리 손 또 아유 손 아이 손 뭐야? 아 지금 나 아이 나 제모라든지 제모 제모 여름철이니까 또 여름철 네. 깨끗이 해야 되고 깨끗이 그것도 돈 많이 들어요? 위아래로 다 해야 돼. 아이고 시원합니다. 한여름이거든요. 캐리비안 베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저씨 돈 내고 가요. 돈 내고 가야 될 것 같아. 7만원 내고 가요. 아 제모하는데 돈 많이 들고. 네. 아 또 다른 건 화장품 이런 거 많이 들 거야. 화장품. 네.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 대신에 데이트 이따 뭐 얘기할 테지만 데이트 할 때는 남자가 돈 주로 많이 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케바케인 게 예를 들어 좀 더 연상이고 저보다 수입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더 남자 쪽이 많이 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 동갑 내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5대 5? 막 6대 4? 6이 누구예요? 남자? 네. 그래도 거의 반띵? 네. 근데 이제 주로는 이제 잘 안 만난다고 봐야겠죠? 네, 쉽진 않습니다. 내주면 왜 저런 분 없지? 우와. 반띵? 반띵? 나 오빠가 다 내 아니면 만나지 마 이러던데. 그래서 뭔
댓글에서 주로 돈 내고 만나요. 와, 5대5로 한다고? 네. 박사네. 그래도 5대5 내도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오늘 없고.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나요? 그리고 특히 옆에 있으니까 약간 네. 좀 더 힘들어하는 것 같네. 아, 좀 덥다 오늘. 아. 왜 이렇게 덥냐? 아니 등을 만졌는데 땀이. 아, 나 더워 지금. 진짜 더워. 아, 어쨌든 오늘 저희가 살짝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두 분을 모시고 진짜 이야기를 나눠볼 거는 이 데이트 비용 관련해서 진짜 말이 많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 그 데이트 비용을 물어보려면 두 분이 일단 연애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아, 돼. 그건 맞아. 왜냐하면 한 분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한 분은 연애 안 해봤을 수도 있어. 못 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요. 왜 저는 어디 꾸미는데 돈 얼마 쓰는지 왜 안 물어보세요? 이제 저희도 불편한 점을 들추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서로 불편해하지 맙시다. 네.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드러나 보자. 그래. 머리에 얼마? 안 씁니다. 자연 반곱슬. 예. 아,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곳은 어디예요, 교수님은? 저는 솔직히 옷이죠, 뭐. 옷. 예. 동묘 동묘 쪽에서 방금 더미에서 할머니가 아 이거는 공짜로 가져가. 아, 이러는 거 그냥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큰 사이즈가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이즈 찾으러 어디 가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연애 경험담 아니면 임팩트 있었던 사랑 경험 이런 거 짧게만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교수님부터. 연애 경험 토탈. 네. 아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얘기예요. 네. 연애를 어디까지를 연애로 보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뭐, 연애예요, 교수님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스킨십을 하는 것까지부터가 이제 연애다 하는 거랑 네. 그냥 잠깐 썸 타다가 만 것도 연애다 한 거 다 다른 거니까. 네. 그럼 스킨십만 하고 썸은 안 탔으면 연애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판단이 다른데 저는 마음을 줬으면 연애라고 봐요. 네, 스킨십은 안 했어도 이미 마음을 줬으면 그건 연애를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짝사랑 아니에요? 아니 오늘 이런 분위기구나. 니네 나 이러려고 불렀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사랑으로 치고 연애로 친다 칠지 안 칠지에 따라 다른데 아니,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몇 번 정도? 뭐 한 합치면 10번이 넘죠. 네. 아이 거짓말하지 마 지금. 10번 정도? 10번. 아 짝사랑을 10번이라뇨. 유양반들이 지금. 아 호연씨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짝사랑이라고 느껴집니까? 왜 절 쳐다보세요. 아니 호연씨 기준이 그럼 우리 호연씨의 연애 기준은 뭐야? 아 뭔가 만났다라는 기준이. 항상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아. 주변에서 누가 봐도 말 안 했을 때 그런 사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연애라고 생각되는데. 아, 주변에서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오해요? 오해 소지를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정확해야죠 이런 건. 정확히 한다? 네. 오해 소지? 그냥 뭐 같이 영화 볼 수 있는 거잖아. 굳이 여자인 친구도 있는데 이성인 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고. 아니지. 영화를 봤는데 내가 옆에서 계속 조잘조잘 재밌게 해주고 리뷰할 때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은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어장 관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해요. 야, 아쿠아리움 운영하거든요. 그 뭐야? 지금 스타일이 약간 샌프란시스코인데 마인드는 또 청학동이네. 아, 마인드 청학동. 그럼 남사친 아예 없어요? 아니 있는데.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으면 연락을 아예 안 해요. 남사친이라. 근데 그러면 좀 약간 그 남사친들이 조금. 그래야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남자친구 있을 때는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없을 때는 놀자고 연락하고 이러면 조금 눈치 보이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느낀 남사친들이 있겠는데 좀 걸러졌죠. 그래서 몇몇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정말 친한 남사친들. 그 정도면 되니까 남사친은. 친친들? 네네네. 걔네들은 호연씨 좋아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아 지금 남사친이 또 한 명 와 있어요. 그래요? 아 저분 남사친이야. 와 있어. 남자친구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남사친이라고 하는데 이제 방금 이렇게 그 남사친 다 좋아한다고 봐야겠죠. X를 크게 하는데 저거라면 100% 좋아하는 100% 거야. 100% 좋아하는 거야. 그럼 100% 좋아하는 거야. 열쇠고리처럼 차고 다니더라고. 100% 좋아하는 겁니다. 100% 좋아하는 거야. 아 그러면 교수님 기준에서 그런 연애라고 생각한 게 한 10번 정도. 아 저도 여사친 있습니다. 나에게도 질문
질문을 하라고. 아니, 짝사랑 얘기 그만하시고 짝사랑 얘기는. 근데 호연 씨가 안 믿으시니까 네. 그럼 10번의 연애 중에서 네. 가장 좀 임팩트 있었다 아니면 아, 좀 특이했다 기억에 남았다 이런 거 하나만 썰 좀 풀어주세요. 어 외국인? 외국인? 와, 이건 또 괜찮네. 어디 국적? 호주. 오! 그래서요. 백인? 호주는 일반적으로 백인이 많죠. 그렇죠. 네. 이태원에 옷 사러 가서 아. 옷장 사시는 분. 어떤 임팩트가 있었나요, 그분은? 아, 이제 이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도 다르고 이제 언어도 다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사귀는 이제 과정도 절차도 많이 다르다 보니 다른 경험이었다. 네, 그런 거였죠. 그 다른 거는 해가 떨어졌을 때에 스토리 얘기인 거죠? 여러 가지가 다 달랐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시네. 아, 이거 교수님 타이틀을 떼고 왔어야 돼. 가명으로 했어. 가려준 다음에. 아, 가려주는 거예요? 농담이 가려드려야 돼. 그래야지 속 시원히 풀 수 있어.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 말고 박 씨로 가. 어이 박 씨. 옆집 박 씨. 아, 그럼 난 이제 궁금한 게 처음 본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라는 만약에 타이틀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장점은 좀 있습니까? 장점은 많이 있죠. 어떤 점? 예전에 연구원 시절과 교수라는 타이틀 시절 뭐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연구할 때 뭐 논문이나 보고서 쓰고 교수할 때도 똑같이 그런 거고 뭐 근데 딱 그냥 직업만 바뀐 건데 그 이제 여성분이 앉는 스탠스가 다르죠. 이제 약간 더 부러우는구나. 네, 아시죠?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약간 교수에 대한 그런 로망 이런 게 있나? 그러니까 어때요, 호연 씨? 저는 근데 외모를 많이 봐서 다 필요 없어. 사람 걸레짝 만들어 버리네. 아니 나 얘기한 게 아니잖아. 저는 왜 아닌데. 왜 그래도? 네. 그래도 다 우리가 느껴지니까. 뭐가 느껴지는데? 아니, 안 느끼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마담 뺑덕에서 정우성이 교수잖아. 그 여자 배우. 정우성. 정우성이잖아요. 아 같은 교수인데. 한 분은 정우성이다. 그렇지. 그 교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멋있어 보이죠. 아 멋있어 보인다. 네, 가방끈 기르니까. 아 뇌생남 이런 느낌으로. 매력적이에요 그 직업 자체는? 어때 솔직히?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매력적일 수 있지만 나랑은 잘 안 맞는다요. 아니 오히려 제가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부족하고 예를 들어 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되게 멍청하게 볼 것 같고 나랑 끝 차이 나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 그런 거 잘 가르쳐 주는 게 교수님. 아니 근데 교수님들 중에서 오히려 그런 분이 계세요. 본인하고 비슷한 분야를 전공해서 그런 뭔가 학문적인 것도 평소에도 얘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호하는 분이 계시고 평소에 너무 머리를 쓰는 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본인도 쉴 수 있게끔 복잡한 생각 안 하고 짚고 던지고 솔직하고 뒤에 딴 생각 없는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이세요. 모두 다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를 보면 또는 우리 남편을 보면 난 너무 힐링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 교수 중에서는 또 남편이 스포츠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운동하신 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네요. 갑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근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 더 얹어도 될까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 호주 이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고 나면 너는 혹시 잡을 구했니? 못 구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어느 교수 자리가 났는데 아니면 어느 나라의 교수 자리가 났는데 갈래? 자기 모국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충고해 주는 게 있어요. 뭐요? 뭐냐면 일본의 교수로 가는 거는 너무 좋아.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 야!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들었던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대학생하고 교수가 수위를 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짐 싸! 일본 가자! 아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지원했다 떨어지시고 일본으로 아예 가시려고 했다가 지금 못 가셔서 한국에 계셨다고 알바 청구까지 뒤져보셨어? 미디어 잡 알바 청구 혹시 안 올라오나? 검색어 일본 교수
하여튼 그래서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본이 그런 거에 관대하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왜 그런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런 건가? 문화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 일본이 또 자기를 가르쳐주는 분들에 대한 뭐랄까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이런 존경심이 또 있거든요. 도제식으로 많은 걸 배우다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호연 씨는 이런 거 들으면은 아 그런 거 들으면 아우 뭐야 이런 느낌이요? 오 요런 느낌이요. 딱 들었을 때. 네 저도 아 좀 TMI이긴 한데. 아우 뭐든지요. TMI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볼 때. 영상 봅니다. 일본 쪽 거를 좋아해가지고. 왜요? 호연 씨가. 네. 일본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보면 그런 장르가 많더라고요. 있죠. 있죠. 선생님 제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니 뭐 특정 닭에 네. 그런 취향이 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타코야키 좋아해요. 네. 타코야키 왜 일본 나와? 문화도 좋아하는데 여성분의 몸매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그런. 아 솔직하게. 근데 여자가 영상을 보는데 여자 몸매를 봐요? 네, 좀 여자 몸매 봐요. 아 그래요? 왜요? 납작하면 네. 영상에 몰입이 안 되던데. 진짜? 비슷한 걸 찾는 건가? 아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근데 몸매가 좋아가지고 일본 고개에 그런 거를 본다. 소리도 좋고. 소리가 뭐 좀 달라요? 네. 소리 하이톤이더라고요. 아니 나는 오히려 그 소리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안 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몰입이 안 되던데. 근데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전 그게 좋아가지고. 네. 너 왜 나 안 도와주고 보고. 보호하냐? 아 보호해야지. 너 아니 너 뭐 하러 온 건데? 너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 아니 근데 나라별로 교수님도 이제 해외 많이 또 다니시고 하니까 뭐 이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보면은 국가별로 소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무난하죠. 이런 느낌이고. 야 뭐? 일본은 약간 어디서 이렇게 하냐? 일본은 약간 일단 손이 입에 가 있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진짜 미친놈.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서양은 서양은 오예. 근데 많이 뭔가 터프해. 자꾸 아기를 찾아. 오 베이비. 오 베이비. 와. 어느 정도 맞죠? 네, 정확하신데. 정확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교수님도 뭐 여기 영상 한마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모자이크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네. 아, 지금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많을 텐데. 교수님이 지금 경제 얘기 언제 하는 거예요? 얘네 이런 표정으로. 네. 가보죠, 이제 경제 얘기. 네, 고품격 경제 사회연. 고품격 경제 사회연. 경제 사회연. 아, 근데 그 전에 일단 우리 교수님이 또 연애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근데 호연 씨 얘기를 못 들었어. 지금 현재는 연애 중입니까? 솔로입니까? 솔로예요. 솔로고. 네. 솔로 기간은? 솔로 기간 이틀? 방금 전? 아니 뭐야? 아니 그건 아 근데 되게 귀엽네. 아씨 뭐야 뭔가 했는데 옆에서 그림자가 확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6개월? 꽤 오래됐네요? 네네. 6개월? 네. 근데 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언제 또 어필한다 또 어필한다 야 궁금해 그게 언젠지를 왜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쯤이 깨진 걸로 봐야 되나 그 생각하시죠? 날카로운데요 교수님. 네. 경제학 교수야. 날카로워. 학생들 조질 때 이런 너 왜 이거 과제를 안 했지? 이런 느낌이거든. 이제 우리 헤어져라고 통보한 시점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마음이 떠난 걸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바로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네. 약 생각할 시간 갖자 이러면서 좀 후지부지하게 이렇게 끝나가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6개월. 그 6개월. 정도? 6개월 안에 썸남도 없었어요? 마지막 뽀뽀는? 뽀뽀 이번 달? 이번 달? 오빠 아케면 나온다니까. 와 솔로가 6개월이 맞아보고 이번 달? 나랑 비슷해. 아 그럼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한신포차? 어디야? 뭐 많이 좋아하네. 어디야? 걸렸어, 잡았어. 그린라이트 어디서? 아니요. 그럼요.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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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분이랑은 뭐가 없는 거고? 네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분이랑 왜 잘 안 됐어요? 뽀뽀까지 갈겨놓고. 저는 약간 뽀뽀는 근데 할 수 있는 것
그럼 저도 오늘 한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하자 우리 레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서로 친해지면 되는 거잖아. 나랑 뽀뽀하면 안 되냐? 뽀뽀할 수 있는 거잖아. 유니폼이랑 딱 좋아. 그렇지. 갈래요. 그분이랑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도도한 척 하는 것 같지만 웬만하면 잘 안 사귀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귀는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좀 이상형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뭐야? 네, 정말 딱 근데 뽀뽀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딱 사귀고 싶은 그 촉이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와요.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그런 매력이 딱 느껴집니까? 아, 이 친구는 괜찮다 이런 거를. 외모지 뭐. 아, 어떻게 알았어? 자꾸 말아. 저렇게 안 사귀고 뽀뽀하는데 다 그린라이트 가면 다 똑같아. 밤사에서 춤추고 있더라. 클럽 노래. 클럽 노래. 외모, 그럼 외모 이상형 한번 들어볼게요. 외모 약간 차갑게 생긴 사람 좋아. 차갑게 생긴 사람? 얘 좀 차갑게 생겼잖아. 얘 드라이 아이스처럼 생겼잖아. 생긴 것도. 어때? 손흥민 아버님처럼 생겼는데? 얘기해라 빨리. 말투 차가워지기 전에. 이수혁 같이. 이수혁. 이수혁. 이수혁 멋있지. 네, 그거 차갑게. 약간 공통점이 막 쌍꺼풀 있고 막 그런 거 말고 쌍꺼풀 없고 약간 좀 날카롭게 생긴 거. 약간 모델 우리 느낌. 우리 셋 다 쌍꺼풀 없는데. 이런 쌍꺼풀 말고. 이런 쌍꺼풀 아니지 뭐야? 무쌍인데 예쁜 거는 이제 이준기류. 그런 느낌. 박서준류. 이런 걸 말고 이준기 그 뭐야? 이수혁. 우도환. 우도환. 진짜 그렇구나. 제일 근데 차갑게 생긴 거에 원탑은 최민식이라고 봐야겠죠. 최민식. 차갑지. 차갑지. 진짜 차가워. 말투까지 다 차가워. 100으로 보면 외모가 차지하는 게 한 90? 7, 80. 와, 진짜 많이 크다. 나머지 2, 30은 뭐예요? 성격. 성격은 차가워야 돼? 아니요. 저는 약간 반전 매력 좋아해가지고. 아, 차갑게 생기고 본인한테는 따뜻해야 돼. 네, 맞아요. 대신에 다른 여자한테 싸가지 없어야 맞아요. 돼. 번호도 안 받아야 돼. 네. 정확해요. 혼자 살아라. 그래서 지금 혼자인 거 같아요. 혼자인 거야. 그래서 웃겨. 혼자인 겁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서 사귈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어느 정도? 아 근데 말로만 지금 이상형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거라고 한 거지 막상 사귄 애들 보면 뭐 이수혁 막 차갑게 생긴 이수근이라고 봐야겠다. 이수근이야. 결국 재미로 가. 이수혁 찾다가 오동립 댄스 이수근으로 가. 왜냐면 그런 한심포차 있는 애들 아침에 보면 다 이수근으로 바뀌어 있거든. 머리 떡져가지고 그런 이상형을 가지고 계신다. 네, 오늘 그래도 처음부터 여러분들 차라리 탈락하니까 마음 편하게 방송할 수 있네요. 이제 기대감을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가. 예. 자, 그러면 오늘 데이트 비용 관련해서 또 경제를 한번 싹 우리가 감아봐야 될 텐데.